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두 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석기령 죽이기 정치 공작을 즉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25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입니다. 시사통역의 보도에 의하면 이군현 전 의원 고발사주 후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석기령이 이군현 전 의원 고발사주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2월 22일 정정식 국회의원이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단답회를 가지면서 저 스피런이 이군영 고발 사주에 보호가 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얘기를 한다든지만 스피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내용에 눈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월 2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저의 명예와 관련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영 시사 통영 보도부가 관련해서 시사 통영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식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일, 11일 통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성 발언을 저 스피런에 대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천년기 후보 캠페인 활동 중인 이모 씨가 정정식 국회의원에서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정정식 국회의원 밴드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게시를 하였다가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천년기 후보 관련 카톡방에서는 이러한 스피런이 이군현 전 의원 고발사주고 이 내용을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형태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저 스킨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술수라고 저는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는 결탄코 있어서는 안 돼 구시대적인 악습 중에서도 악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통영사에 이러한 행태의 정치적 계약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고발사주고 말도 안 되는 고발사주로 고초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이러한 후진적 형태의 정치 공작은 만일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부터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이러한 정치적 공작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정치인은 앞으로 통영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보도를 보도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눠드린 자료 중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직 기본적으로 나눠주지 않은 것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는 통영 케이블카 개장에 대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강성주 시장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 통영관광의 효자인 케이블카가 2008년도에 개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지삭 이동 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제도 운송법, 궤도시설이 건설에 관한 설비 기준 등에 의해서 궤도시설이 건설에 관한 설비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이미 2020년 5월에 궤도 운송 허가를 취소를 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자인 통영시장은 그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정이 아직 내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케이블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이러한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제추구는 시민단체로부터 형법 제122조에 의해서 직무유기로 통영경찰서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강석주의 일련의 형태는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영의 이 관광은 통영의 밥줄입니다.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를 이용하는 안전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하면 통영 관광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에 욕지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조차 내놓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강석주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이러한 관광시설에 대한 사건들을 볼 때 이 강석주 후보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 시작이 되면은 이러한 사실에 직시를 하고 저희 모든 능력과 또 감사원에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임명을 활용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 케이블카와 욕지 모노레일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영 관광에 더 이상 먹구름이 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안전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 후보자께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걸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설비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12년마다 이 교체를 하고 지사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1년 몇 개월이 늦춰졌다는 시기가 늦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기가 1년 반 늦었다고 해서 과연 이걸 취소를 시켜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안전성 검사를 했어요. 그 비파괴 검사라고 그거를 했는데 안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통공단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게 1년 몇 개월 그 지났다고 해서 그 시기가 조금 넘었다고 해서 과연 취소해 예, 해당하느냐는 아직 법적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이 법적 검토를 하시고 이게 취소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거는 제가 법을 충분히 법 규정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고발을 한 그분의 말씀도 제 생각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개도법에 의하면 이 지사 옮기는 이 기간은 1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규정에 의하면 특히 스위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게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은 6년을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12년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12년 내에는 지사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년 기한을 넘겨서 13년 6개월 만에 지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강제 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풀 시장이 감사원에 이제 차례 방문해서 이건 뭐 제 판단입니다. 아마도 그가 지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이게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가 지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제가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면 반드시 허가제를 해야 되느냐. 이 삭도법에서는 우리가 음식물이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그 음식물은 재생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 삭도법에서도 이 삭도의 지상 옮기는 이 문제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12년이 지나면은 끊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고민이 그걸 빨리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한 제가 이 케이블카 통영을 지탱하고 있는 주된 수입원인데 이것을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합의체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내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허가 취소가 아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지금 안전공단에서 안전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케울루크카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단지 1년 몇 개월 늦어진 그 부분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장만 직무유기로 그 처벌을 받도록 하고 네. 그 케이블카는 지금 우리 통영의 관광의 메카 아닙니까? 네. 이거를 취소하는 쪽으로 주장하실 게 아니라 예. 그 시장이 자문한 게 지금 시장을 책임을 묻고요. 예. 케이블카는 그대로 지금 안전하다 하니까 다시 뭐 안전검사를 확실하게 받든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이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 유통기한을 지나면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정기한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일단 12년을 넘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감사원에서는 뭐 법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것도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을 옮기는 위치 자체가 지상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케이블을 끌고 있는 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정 기한 지나게 되면은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 위치 이상에 옮겨야만이 안전한데 아마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옮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중복되게 옮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옮기지 못했다. 아마도 여기에 엊그저께 이 강수 시장을 고발하고 한 그 케이블카 전문가 그의 생각은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비파괴 검사를 했다는 부분이 이 완벽한 검사 구간 내에 들어있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비파괴 검사 부분하고 12년이라는 검사 기한이 경과했다는 것하고 별개 사안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질문을 안 하시니까 이거 저 뭐냐 유명 전 의원 고발사죠? 그 유명 관련해가지고 시사통행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적 절차한다는 이야기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시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아직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님께서 그 지금 기사 올라온 걸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제 신문 난 거 봤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을 전부 잠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밝혀보죠. 여기에 저 후보님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혹시 캠프에 있던 사람을 밝힐 수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발 사주를 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이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가치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2월 20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문서를 한번 모여 보여드렸을 겁니다. 내 캠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고발 사주라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여기에 사실 확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런 걸 가져와서 그게 무슨 그분하고 저분하고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 기사 자체를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발사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서를 받았는데 왜 이 문제를 자꾸 이 민감한 선거 시기에 왜 거론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하고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현 의원이 범법자 아닙니까? 예? 범법을 저지른 사람을 저기 이게 국민의힘이 옹호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시기에 제가 2월 20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일주일 전에 쟤를 이근현 의원 사주 관련된 듯이 이야기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2월 20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서가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시사통역에 보도된 게 저는 그걸 지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월 22일 날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성된 날짜를 보니 2019년이더라고요. 그 문서가. 그럼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공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이제 와서 2월 22일 날 또 이야기도 될 수 있던 거를 선거를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 기관을 통해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 민감한 시기에 왜 이게 나왔는가도 모르겠고 예. 다만 이거 A라는 이 작성한 사람이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그 어떤 다른 뭐 특별한 뭐 돈을 이게 주고받았다고 돼 있고 뭐 있는데 이 내용 전체를 우리 후보님은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발 사주했다는 게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서필은이가 돈을 주면서 이근희한테 고발 사주를 하도록 했느냐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발 사주했다는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내용도 넣고 하니까 네. 요 전체 내용이 우리 후보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는 네. 제 생각에 이 전체 내용이 전혀 우리 후보님하고는 관계없는 관계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고발사자와 전혀 관계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이야기 자체가 서비런이를 자꾸 이군이 고발사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 돈을 줘가지고 고발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만약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서 아니 정말 뭐 이근현 일병 과학입니까? 이근현 의원이 도대체 통일에서 무슨 존재입니까 지금? 통일을 욕먹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옹호를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동네의 국민의힘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보수지만 왜 이렇게 비겁하게 또 그리고 이근현 의원이 대부분의 판결을 받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범법자 아닌가? 범법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범법자를 옹호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적인 증거에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대화를 떠나서 저는 정말 문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제가 우리 언론인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관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은 이 관계를 제가 이런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겠습니까? 저도 뭐 한다고 받았겠습니까? 아닌 것을. 근데 자꾸 이상한 것을 들고 나와서 그것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다음날 이런 걸 판단하면 이해가 되죠.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예, 네,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후보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예. 그 타겟으로 삼아서 이야기하시는 대상이 논의가 말씀하신 이분양 전 의원, 독국민님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왜 법적조치 예상은 시사통행이 아니지 언론사인지. 지난번에 제가 2월 20일날 기자회견하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인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하필 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 언론사에서 어떻게 신지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 국민의힘이 있고 유권자님이 복잡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정점식 국회의원도 저희 복당 불허사유에 대해서 스피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추정해 봤을 때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관련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감내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중재위 무청정 보도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같은데 이렇게 언론사를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좀 같은 이제 언론 가면 너무 사람들 입장에서 심지어는 압박감을 받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저도 역시 이 부분이 예. 그 저는 심지어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은 모르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사실이 아닌데 이거를 뭐 그 응태리를 이제 우리 정치적 당중에서 했다 그러면 무슨 일 했어도 통해서 없어져야 되기로 저도 이제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거기서 내가 전달 부분을 좀 지나쳤으면 하고 좀 있으면 중재를 맞춰주시고 예. 좀 뭐 공개를 하시죠. 어떻게 말씀입니까? 보여주시고 말씀입니다. 고발 사주하지 않았다는 확인 사주하겠어요? 네. 좀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 한번 보시죠. 아, 그럼요. 후보장님. 예. 제가 사실 지난달에 이 팩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후보장님이 받았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과 지금 이 내용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랑 전제하에 이분한테 받은 겁니까? 그분이 캠프에, 후보장님 캠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딱 찍어서 그걸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뭐 신문에 뜬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견을 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지금서 뒷생원은 이모 씨가 이번에 투기한 그 조카 이모 씨를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시사 분명히 나왔는데 예. 이 기사가 사주 받은 바로 기사라고 어떻게요? 사주를 받은 바로다. 사주 받은 보도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주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 2월 20일 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올린 데 대해서 더군다나 2019년도 보니까 날짜가 그분이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를 올리는 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당시 후보자였던 스피드가 친분을 맺었습니다. 2016년 4월 선거가 끝난 몇 달 후에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비리를 고발하여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피런에 의하면 사건 당시 스피런이 동 보좌관을 돈으로 사주하여 국회의원을 고발토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본인들이 문서로 작성하고 확인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 한간에 나돌고 있어서 본인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한테 이 요청과 관련하여 서필원이 보좌관을 사주하여 고발토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취지로 타인에게 얘기한 바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위 가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스피린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날짜는? 작성자는? 이게 2021년 6월 3일입니다. 작성자는요? 작성자요? 작성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밝힌 거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팩트입니다. 팩트고,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이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어제 이 기사가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경로에서, 또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 입장을 밝히는 곤란합니다. 아무튼 제 명예와 관련해서 또 후보자의 낙선을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언론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위협이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아 안 해. 당황한 사람이 당황한 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2월 22일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감내를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 가지고 있는 항의서를 쓴 사람과 예. 여기에 보호된 용에 있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제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 가공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 서필원이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걸 보여준 적도 없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딘가 또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국회의원도 뭐 적은지 모르겠지만 뭔가 근거 있지 않겠어요? 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지난번에 맞지만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후보님 그러면 이 쓴 사람을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람이요? 요 쓴 사람이 가짜 문서를 쓴 사람. 후보님 볼 때 가짜 문서를 쓴 사람. 가짜 문서를 쓴 사람에 네. 저 뭐 실체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예. 빨리 잡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그런 문제는 뭐 개인의 뭐 자기의 문제니까 우선은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개 문서가 떠돈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그냥 억울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